유명 스포츠 스타들을 발굴한 담당 광고 담당자의 인터뷰 기사가 실렸더군요. 세 가지만 딱 보면 아, 저 운동선수 대성하겠다, 스타가 되겠다, 그렇지 않겠다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미친 듯이 그 운동 좋아하느냐. 김연아가 그 대표적인 선수라는 것입니다. 아직 김연아가 올림픽 메달을 따지 못했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의 일입니다. 광고를 하나 맡겼답니다. 그런데 무려 광고 찍는 시간이 16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16시간, 사실 하루 종일이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16시간 동안 스케이트를 한 번도 벗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뛰고 넘어지고 또 뛰고 넘어지고, 다 촬영 끝난 다음 나중에 스케이트를 벗는데 발이 퉁퉁퉁퉁 그렇게 부어 있더라는 거지요. 야, 쟤는 뭐가 돼도 나중에 되겠구나, 되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착한 선수가 성공합니다 라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마음이 따뜻합니다. 그 선수 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팬들이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팬들이 모이면서 팬층이 두꺼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선수도 야, 나를 바라보는 팬들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구나, 더 열심히 해야지, 이 마음의 부담을 가지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 점점 실력이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그 실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을 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수 요즘 어떻습니까? 질문 던지면 딱 돌아오는 대답이 이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그 선수는요, 운동밖에 몰라요, 연습밖에 몰라요, 이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 중에 스타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모두가 이런 마음과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김연아가 특별한 이유라는 거죠. 또 빙속의 이상화가 특별한 이유고, 골프의 박인비가 그래서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 세계 가운데도 그러한 현상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서 내 복음을 전해라, 사명을 맡기십니다. 제자들 자신의 힘과 그들의 능력으로는 이 사명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에 부어주시는 능력을 힘입을 때만 그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주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해라, 우리 주님 말씀을 하셨던 거지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제자들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합심해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열심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생사를 걸고 기도하는 그 현장 속에서도 그들은 기도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다 자고 졸고, 이 기도가 전혀 그들에게는 되어 있지를 않은 거지요.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이 이제 강력한 기도의 공동체로 변화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해리 아이언사이드 박사의 말과 같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주시기 전에 먼저 기도를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가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아멘!
1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할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 부활하신 거죠,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이게 사도 바울의 증언에 의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거하시던 그 기간 동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뵙고 들은 사람들이 500여 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500여 명. 그러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말씀처럼 기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120명. 나머지 380여 명은 어디에 간 것입니까? 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들도 40일 동안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들도 복음 전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도 성령 받기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 라고 하는 주님의 특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중차대한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서 그들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 기도의 자리에 동참했다면 그들은 얼마 후에 신약교회의 위대한 탄생을 만들어낸 성령의 오순절 강림 사건을 그들 자신의 것으로 경험을 할 수 있었을 텐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배우는 겁니다. 설교 초두에 운동선수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타는 되고 싶지만 그 열심과 그 노력과 그 수고를 유지해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 보면 알게 되는 역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의외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56장 7절에서 성전이라고 하는 장소가 과연 어떤 곳이냐,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다. 이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그 말씀을 받아서 똑같은 인용을 하시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었거늘 하시면서 성전을 정화를 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저를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가 드려지는 곳이고 응답의 문이 활짝 열린 장소, 이곳이 여러분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성전 금향로에서 하나님께 그 향기로운 향연이 올라갈 때 그것을 맡으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하늘에서 기뻐하시고 흐뭇해하시고 너무 기분 좋아하시는 것과 같이 성전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의 향연을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기도가 성도가 기도하지를 않아요. 피곤하다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귀찮다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니 뭐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 안 해요. 어떤 분들은 참 편하게 신앙생활 하십니다. 우리 집사람이 하여튼 하고 왔나 기도만이 하니 나는 기도 안 해도 돼. 또 어떤 성도님은 기도를 또 하청을 줘요. 저를 불러가지고는 쪽지를 줘요. 쫙 써있는데 자기는 기도 안 해요. 저한테 하청 딱 맡겨버리고.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내가 해야 된다.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아, 500여 명의 성도들이 예수님 목도했고 함께 했는데 정작 기도의 자리에는 120명, 그 380명에 참석 안 한 사람들이 나중에 얼마나 땅을 치며 후회했겠습니까? 내가 그 성령의 오순절 강림의 다락방에 거기 있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후회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나 없을 때에 여러분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하면 어떡하겠어요? 나 없을 때에 비전과 꿈이 물붓듯 쏟아지면 어떡하겠습니까? 나 없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기도의 자리에, 나 없을 때에 부어지면 여러분 그 손에 얼마나 후회 막급하겠습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과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줘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도를 통하여 만남을 통해서 그분의 기적이 내 삶에 임하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두 분 다 나이가 예순이 되신 부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 은큼해요. 다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 좀 젊은 여자랑 살아봤으면. 이게 지나치다 보니 어느 날 드디어 이 사람이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 서른 살 밑에 사람하고만 좀 같이 살게 좀 해주시옵소서. 아, 근데 또 이루어졌어요. 어느 날 눈 떠보니 옆에 서른 살 어린 여자가 누워있습니다. 신이 났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자기가 90살이 된 겁니다. 아내가 60살 그대로 있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잘못된 간구는 잘못된 응답을 가져온다는 에피소드 아닙니까? 그러나 우스갯소리죠. 실제 영적 세계, 실제 신앙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잘못된 기도, 하지 말아야 할 간구,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제대로만 기도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 제대로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응답과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렇게 기도하는 주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어떤 은혜냐? 자, 12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하다 보니까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제 막 복잡하게 삽니다. 사회생활 속에, 인간관계 속에 복잡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부대끼며 살다 보니까 일주일 내내 우리의 영혼이 피폐하게 되고 나중에 보면 바짝 메말라 버립니다. 영이 너무 무뎌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간구하며 기도의 자리를 찾다 보면 무뎌졌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날카로워집니다. 마치 다 무뎌져서 녹슬어버린 칼, 그렇지만 쫙 돌고 있는 숫돌에다가 그걸 대면 불꽃이 튀면서 다시 시퍼렇게 날이 서는 것처럼 무뎌진 우리의 영혼이라 할지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 다시 영혼이 날카롭게 소생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120명의 모습이 바로 그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됐어요. 갑자기 그가 일어나더니 외칩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15절과 16절 보니까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에 의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가론 유다에 관하여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팔아먹었습니다. 은30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짓을 했지만 예수님이 막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 죄책감이, 이게 이만저만 몰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막 몸부림을 치다가 인간이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을 텐데
회개는 안 하고 나무에 목매달아 자살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절벽에 있었던 그 나무, 그게 뚝 부러지면서 이 가룟 유다가 절벽 아래로 탁 내동댕이 치면서 그 배가 터져버리는 거죠. 내장이 다 쏟아집니다. 저주받은 사도로 부름받는 영광을 경험했지만 예수님 배신해버리고 저주받는 죽음으로 인생을 마무리한 겁니다. 그럼 베드로가 말한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해 가룟 유다에 대해 미리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 과연 무엇일까요? 그 부분을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시편의 두 개의 구절을 연결해서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 두 개의 시편은 오래전에 다윗이 노래했던 두 곳의 시편에서 구절들을 따온 것입니다. 악인이 받을 저주받은 최후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직분을 다른 사람이 빼앗아 갈 것을 노래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대부분 어렸을 때 엄마 뱃속에서부터 율법을 들으면서 태어났고 엄마 젖 물고 율법을 들었고 암송했고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시편 줄줄줄줄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근데 그게 그냥 그렇게 뭐 이런 내용이 있지였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니까 그 뜨거운 기도 속에서 다윗이 읊조렸던 과거에 불렀던 찬양들이 이것이 현실 생활 속에 살아나는 겁니다.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서 아하, 우리의 오래전 조상이던 다윗이 노래했던 이 부분이 가룟 유다에 대한 예언이었구나. 그렇다면 그가 죽은 지금 우리가 한 사람의 다른 사도를 뽑아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21절, 22절에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여러분, 이 일이 더욱 의미가 있는 것은 베드로가 누구냐는 겁니다. 욱 하는 것으로 유명한 다혈질의 사나이입니다. 무식한 사람입니다. 배운 것 없습니다. 이 사람 예수님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지혜로운 모습 거의 없습니다. 책망받기 일쑤였습니다. 근데 이런 베드로가 지금 보니까 누구보다 지혜롭습니다. 왜요? 기도하니까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베드로 안에 역사하시면서 그를 지혜로 이끌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함을 통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냥 알고 있는 말씀, 이 로고스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는, 우리의 환경에 적용되는 레마의 말씀으로 작동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작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생기는 은혜가 무엇인가? 기도할 때 받는 은혜가 무엇인가? 기도하면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는 은혜를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우리 꽤 많이 말씀을 듣습니다. 주일날마다 말씀 듣죠. 큐티하는 분들은 말씀 또 먹지요. 또 여기저기에서 말씀을 듣기도 하죠. 통독도 하죠. 많이 이 안에 말씀이 막 여기에 엉켜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그 말씀들이 이게 보통 말씀들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영감으로 역사해 주셔서 감동을 주셔서 이것이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요, 제대로만 적용이 되면 인생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삶이 180도 바뀌는 전환을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만 내게 다가오면 내 마음에 굳어있는 죄악과 삶의 구태들과 나의 모든 불순종과 믿지 않는 자와 비슷한 그 삶의 모습들이 쾅쾅쾅쾅 그 말씀의 방망이 앞에 부서지고 깨어지고 뒤집어져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요,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니 우리가 영이 무뎌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요. 말씀이 도대체 내 삶 속에서 이게 무슨 이게 적용이 되나? 이걸 경험을 못합니다. 그러니 신앙이 삶에 영향을 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기도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기도 생활이 제대로 돌아가면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들려줬던,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말씀들을 역사하도록 작동하시면서 때로는 지혜로, 때로는 내 삶을 이끌어가시는 능력으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는 나의 사고방식, 나의 좁은 생각, 소견을 뛰어넘는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면서 결국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수술 받을 때에 이 마취제가 없다. 마취제가 없다. 죽음이죠, 여러분. 그 생사를 찢으면서 잘라내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마취제가 개발되는 것을 통해서 인류가 그 고통에서 면제를 당했습니다. 받았습니다. 이 클로로포름이 만들어진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임스 심슨이라고 하는 영국의 의사입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크리스찬 의사인데 하루는 성경을 읽습니다. 창세기. 아담과 하와의 창조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와를 창조할 때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비뼈를 하나 취하여서 하와를 만드셨다. 그가 거기에서 눈이 확 띄어집니다. 어? 이거 대수술인데 어디에도 아담이 고통스러워했다는 것이 없네? 야, 이럴 수 있구나. 그러면서 그 순간부터 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천지만물에 창조주시고 생사화복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모든 치유자 되시는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수술할 때 심지어 그 고통 때문에 죽기까지도 하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에게 그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가 연구의 연구를 몰입을 합니다. 그 결과 나온 것이 바로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마취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좀 특별한 얘기긴 하지요. 그러나 의미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간절히 그리고 꾸준하게 기도해 보세요. 영이 점점 살아나면서 말씀이 삶에 적용되는 그 경험들을 크고 작은 곳에서 우리는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내가 알고 있던 말씀인 로고스가 이제는 내 삶의 정황 속에 뚫고 들어와 역사하는 레마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문제가 해결됩니다. 답답한 마음이 뻥 뚫립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슬픈 마음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무너져 있던 심령이 다시 내가 이제 시작해야지라고 하는 용기를 얻습니다. 기도가 주는 축복인 것이죠. 말씀이 삶에 적용되는 은혜, 이것을 기도하는 자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기도할 때 생기는 또 하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물어진 부분이 회복되기 시작한다.
기도하면 허물어진 내 인생의 부분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은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열두 제자를 사도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이 열두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들,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가 12명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로부터 살펴보죠.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내가 열방에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따라 이삭과 야곱이 태어나고 야곱을 통하여 열두 아들이 태어나고 열두 아들을 통하여 열두 지파가 형성되고 열두 지파를 통하여 이스라엘 국가가 형성됩니다. 열방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축복하는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면서 결국 나라가 망해버리죠. 그래서 신약으로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열두 제자를 세우십니다. 그 열두 제자가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교회를 시작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과거의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지만 실패했던 그 복음의 놀라운 역사, 온 열방을 축복하는 일들이 이제는 교회를 통하여 신약, 새로운 언약의 시대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곧 구속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열둘이라고 하는 숫자인가? 하늘의 수인 3, 땅의 수인 4, 성부, 성자, 성령 3이잖아요. 동서남북 4잖아요. 이 3 곱하기 4, 즉 온 우주와 만물의 충족한 완전수, 이것이 12입니다. 12. 문제는 가롯 유다로 인해서 열두 사도의 숫자가 허물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독으로 말씀을 깨닫게 된 베드로가 사도를 한 사람 우리가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제안을 하는 겁니다. 나머지 120명도 다 한 성령 안에 지금 뜨거워져 있지 않습니까? 영이 다 살아났어요. 모두 다 그럽시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후보로 지명을 합니다. 23절 누구인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자, 본문을 보니까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 두 사람을 놓고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누가 정말 사도가 되어야 될지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고는 이제 제비를 뽑습니다. 26절 보니까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결국 마띠아가 사도가 됩니다. 자, 이처럼 기도하니까 그 중요한 열두 사도에 허물어져 있던 숫자가 마띠아를 통하여 회복되고 복구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숫자가 회복이 되지 않았다면 교회 시대를 시작하는 그 오순절 성령의 강림, 그 역사가 지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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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되고, 여러분 얼마나 영적으로 큰 손실이었겠습니까? 미국의 메이저리그 야구팀 중에 텍사스 레인저스가 있습니다. 아시죠? 추신수 선수가 뛰고 있는 팀입니다. 그런데 그 팀에 조시 해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요, 탁월한 사람입니다. 한때 메이저리그 신입 선수 선발 그 명단 중에서 가장 유망주로 불리웠던 탁월한 선수입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중상을 입고 재활치료를 받는데 그 과정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고통을 잊고자 마약에 손을 댔습니다. 한 번, 두 번 마약하다가 중독이 됐습니다. 야구선수가 마약 중독자가 되니 팀에서 쫓겨나고 가정에서도 쫓겨나고 다 쫓아냅니다. 유일하게 자기를 받아준 한 분이 누구냐 하면 시골에 사시는 할머니예요.
할머니들 너무 좋은 분들입니다. 이게 다 받아주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새끼. 그런데 이 괴롭지 않습니까? 할머니 집에서도 또 마약을 투약을 하는 겁니다. 들켜버렸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천이던 그 인자하고 남들 다 버렸던 손주를 그렇게 품어줬던 할머니가 그걸 알고 단호하게 소리를 지릅니다. 나는 우리 집에 절대로 마약을 하는 사람을 드릴 수 없다. 너 나가라! 전혀 뜻밖의 할머니의 반응을 보면서 이 조시 해밀턴이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 순간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할머니, 저 좀 살려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 오늘부터 할머니하고 같이 할머니 다니시는 교회 나갈게요. 할머니와 함께 교회를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이 마약의 중독으로부터 나를 자유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습니다. 마약이 뭡니까? 말 그대로 악마의 약이 아닙니까? 못 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응답 가운데 임하니까 이 마약 중독에서 그가 자유를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허물어진 인생이 회복됩니다. 다시 야구를 시작하고 2년 후에 자기를 쫓아냈던 텍사스 레인저스에 다시 들어가고 그 한 해 후에 무려 홈런을 21개나 칩니다. 그리고 그 정말 잘 친다는 선수들 모아가지고 올스타 그 더비 있지 않습니까? 더비 그 홈런 치기 대회 여기에서 1라운드에 그가 무려 홈런을 28개를 날려버리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그가 만들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허물어져 있습니까? 주변을 둘러봐도 도움이 없습니까?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인가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어찌할 수 없었던 내 인생에 허물어진 그 부분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목사님, 기도해봐도 제 뜻대로 안 되던데요, 뭐. 여러분, 그 마음이시라면 오늘 기도의 결과로 12번째 사도가 된 마띠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0명의 제자가 두 사람을 사도 후보로 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후보 이름을 보면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 먼저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은 허투루 대충이 아니에요. 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주신 건데 마띠아보다 요셉을 먼저 기록해 놓으신 것, 그리고 그 요셉의 또 다른 이름과 그의 별명까지도 거기에 다 기록해 놓으신 것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 당시 120명의 제자들과 1세기 크리스찬들의 마음속에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각인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 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사도는 아니지만 저 사람 정말 교회 지도자감이야. 이게 그들의 마음이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은 순간 이 사람이다 하신 사람은 요셉이 아닌 마띠아였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을지 몰라요. 이게 아닌데? 왜 이렇게 되나? 요셉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마띠아입니다. 나중에 교회의 전승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야기는 이 마띠아, 사도가 된 이후에 성령에 충만하게 사로잡히고 복음의 열정에 그가 사로잡혀서 예수는 주시라고, 그가 부활하셨다고, 오직 그만이 구원의 하나님이시라고 외치면서 자 에디오피아까지 가서 복음 전하다 순교했다, 교회의 전승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간절하게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 계십니다. 기도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은혜요? 말씀이 삶에 적용되어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무너진 내 삶,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여러분이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다시 사모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채우십시오. 나의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권인하도록 하지 마십시오.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